자, 먼저 홈팀 울산입니다. 조현우 골키퍼입니다. 4-3-3 포메이션으로 나와 있는데요. 백호라인은 이명재, 임종은, 황석호, 서령우, 고야니치, 이동경, 이규성. 전방에는 루믹손, 마티나담, 이청용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원정팀 수원FC입니다. 노동관 선수가 골문을 지킵니다. 잭슨, 권경원, 김태한, 박철우, 이재원, 정승원, 이용, 안데르손, 지동원, 이승우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명재. 그런데 이제 안데르손이 기술이 좋은 선수입니다. 1대1 드리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 루믹손이 올라갑니다. 세 명의 수비 사이 일단 중앙 쪽으로 탈출을 시켜주었고요. 보야니치입니다. 오른쪽으로 전환. 올라가는 서령호. 앞쪽에는 이청용. 이청용이 받아주고 보야니치. 중앙에 이규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 견제를 뚫고 연결이 됐어요. 수원FC 선수는 이제 내려와 있습니다. 네. 지금 두 팀이 시즌 초반에 보면 닮아있는 게 하나 있는데 실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울산 같은 경우는 사실 울산이라고 하는 이름값에 걸맞지 않게 현재 K리그1에서 최다 실점 팀입니다. 수원도 첫 경기 빼놓고는 인천전 무실점이었죠. 그 경기 빼놓고는 매 경기 실점이에요. 지난 포항과의 경기에서도 1대1 이런 경기가 나왔었고요. 물론 이제 포항과의 경기 1대1은 그 전에 김천과의 경기 때 크게 진 것을 약간 좀 반전할 수 있는 결과긴 하죠. 이명재가 밀었습니다. 루믹스원의 크로스 지동원이 잡아줬는데요. 공이 안드레손 쪽으로 갑니다. 터치라인 근처에서 살려냅니다. 물러나면서 수비를 펼치고 있는 황석호 선수입니다. 황석호 그리고 안드레손 밀어주는데요. 고야니치 그리고 지동원 선수가 한번 건드려봤습니다만 울산이 막았습니다. 네, 지동원 선수가 뒤에서 수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맞췄었는데요. 고야니치 이명재 움직입니다. 이명재가 다리 사이에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용 선수가 뚫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안데르손 따라붙는 보야니치 태클. 확실히 수원은 역습을 할 때 볼을 안데르손에게 많이 의존을 하네요. 예. 그 부분에서 좀 두 팀 선수들이 다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지금 수원도 공격의 숫자가 많진 않기 때문에 공격 작업이 쉽진 않을 거예요. 예. 자, 이 공은 수원FC의 공으로 선언됐습니다. 네, 뭐 이 정도의 수비 깊이라고 한다면 김원주 감독은 오늘은 전반전엔 최소한 뭐 0-0으로 가겠다. 네. 이렇게도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으로 보여요. 이용. 오른쪽에서 지동원. 두 명 사이 지동원의 돌파 시도 들었습니다. 지동원이 들어갑니다. 지동원의 장골 골입니다. 결정 짓지 못하는 이승우. 아, 이거는 뭐 지동원 선수가 완벽하게 만든 볼인데요. 이번엔 임종원. 측면에 벌리고 있는 이청용 선수인데요. 서령우가 앞으로 들어갔고요. 빙글 돌면서 이청용. 보현이치. 자, 울산이 계속 볼을 갖고 좌우로 볼을 돌리면서 쳐내립니다. 왼발로 한번 과감하게 슈팅을 가져갔던 황석호. 오늘은 황석호 선수가 센터백 왼쪽에서 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진홍원 이승우의 머리. 자, 뒤에서 이동경 선수가 잘 다가왔습니다. 자, 지금 정승원 선수가 좀 더 주의를 확인했어야 됩니다. 예. 몸 돌리면서 이제 전진하는 이청용. 우측면으로 향했습니다. 서령호. 자, 이동하자. 자, 측면 쪽에서 이동경 거쳐서 보야니치 줄 타이밍을 한번 봤습니다. 보야니치 서령호
자, 지금 일단 울산의 이 플레이는 한쪽으로, 그러니까 즉 공격 방향 자신들의 오른쪽으로 일단 몰아넣는 거예요. 예. 저런 식으로 몰다가 이제 반대쪽으로 한번 열어줄 수 있습니다. 띄워줬습니다. 어, 넣었어요. 슛! 시즌 다섯 번째 골을 성공시키는 이동경. 오늘도 왼발이 터집니다. 야, 이동경 선수 시즌 초반에 너무너무 좋네요. 곧게 닫혀 있었던 수원FC의 골문을 그대로 왼발 한방으로 열어버립니다. 근데 지금 바로 이런 플레이죠. 그러니까 울산이 제가 오른쪽으로 공격 진영을 좀 몰아넣고 있다. 시선과 상대 수원 선수들을 그쪽으로 모아놓고 단 한 번의 가운데나 반대쪽으로 전환됐을 때 결국에서 분갈이 나오는 거죠. 예. 아, 여기서 초반에. 네. 아, 진짜 잘 때리네요. 정확하게 겨냥하고 때립니다. 정확하게 구석 쪽으로 딱 꽂히면서 이동경 선수의 시즌 5호 골이 여기서 터졌습니다. 자, 이제 수원 쪽, 그러니까 이동경 선수의 지금 볼 컨트롤과 마지막 슈팅 너무 좋았고요. 수원 입장에서 보자면 수원은 물론 걷어내기 위해서 약간 수비가 내려앉은 건 있었지만 지난 시즌 초반에 바코가 약간 좀 주춤했을 때 루빅손이 그 자리를 잘 메워줬었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는 또 이제 켈빈 선수도 좀 더 터져야 돼요, 울산. 예. 로빅손이 들어갑니다. 로빅손의 돌파! 자, 기판을 달고 크로스를 올려줬는데요. 노동권 선수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약간의 반전. 김태환 선수가 경합을 잘 해줬고요. 예. 보현이치. 넣어줍니다! 거의 공격의 시작은 보현이치와 이청용이에요. 이규성이 일단 잡아놓고요. 공이 살짝 흘렸지만 골키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보현이 뒤쪽으로 볼을 못 붙어요. 지금 수원 선수들이. 예. 서령과 밀어줍니다. 이창용 쪽으로 태클. 아, 공간을 너무 많이 열어주는데요. 이동경이 가마차입니다. 이쪽인데요. 네, 먼 쪽에 있었던 임종훈 쪽으로 킥이 날아갔습니다. 빠르게 달라붙는 홍성포. 자, 아이 나왔어요. 됐습니다. 자, 빠르게 되는데요. 조현우가 조현우가 위기를 지워버립니다. 한동안 좀 할 일이 없었던 조현우 선수였는데 여기서 자신의 몫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제 이 선수는 4월 말이 되면은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연습 경기에서 연습하듯이 네.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거의 압박이 안 돼. 네. 뭐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너무나 볼 차는 게 쉽죠. 원터치 패스. 자, 울산의 강점이 극대화가 되는 전반전인데요. 이규성이 띄워줍니다. 아트나다. 네. 그리고 그런 역할을 이규성이라든지 이청용과 분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보현이치가 들어갑니다. 아담은 조금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 백스리다 보니까 나옵니다. 이규성, 이명재, 다시 하프 스페이스 이규성입니다. 루빅손은 들어가고 안쪽으로 보현이치 들어가서 루빅손에게 루빅손이 들어왔어요. 걷어냅니다. 보야니치. 보야니치는 지금 거의 축구의 신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보야니치는 거의 축신 모드예요. 예. 아, 이 장면이죠. 아, 이 패스 순간적으로 루빅손이 들어가고 보야니치의 원터치. 터치를 그냥 열어줬어요. 안데르손이 이 공을 잡았고요. 위성에게 패스 연결. 자, 반대편도 있어요. 아, 패스 연결 되지 않았고 안데르손에게. 안데르손 잡습니다. 와, 이동경이 또 한 번 여기 들어가서 수비를 해주네요. 아, 노동권의 이 패스가 잘 방출이 됐었고 안드레손 선수의 개인 기량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자의 공간을 봤어요. 예. 여기서 1차적으로 왼쪽으로는 연결이 안 됐었는데. 아, 근데 여기서 지금 그냥 나간 걸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 9.3점이라는 느낌도 있었는데.
이동경이 깔아줍니다. 양손견 플레이를 보여주는 울산 HD. 자, 이명재면 왼발 충분히 가능한 특수기였네요. 모든 공격수들이 약간 어그로를 끌어서 앞쪽으로 당겨놓고 뒤쪽에 들어오는 이명재에게. 고현의 치아파 한 차례 뚫었습니다. 정성환이 앞으로 내줬고요. 안 되는 손의 전제 패스 황성포가 끊었습니다. 반대편으로 넘어오는 손 FC 잭슨이 올라갑니다. 박철호에게. 박철호가 중간중간으로 보는데요. 네. 이청용이 내려와서 끊었습니다. 네, 넘어지면서 그리고 소유권까지 유지를 시켜주는 이청용입니다. 상대가 달려오게 되면 방향전환만 슬쩍 해놔서 볼을 소유권을 가져가는. 시즌을 준비하는 게 조금 늦었죠. 그랬죠. 그래서 예, 교체로 좀 출전하다가 오늘 첫 선발입니다. 안데르손이에요. 안데르손이 내줍니다. 이승우 그러나 약간 뒤쪽으로 패스가 흘렀습니다. 이규성. 반전보다는 그래도 수원FC가 그 수비를 조금 더 앞쪽에서 펼쳐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라인을 계속 그렇게 내려놓고 싸울 수는 없겠죠. 네. 김대한까지. 자, 세 명이 백3랑 싸우다 보니까 잘 나옵니다. 정승원이 올라갑니다. 이승우. 반대편으로 전환. 잘 열었어요. 따라갑니다. 이용 선수입니다. 이용의 낮은 크로스! 샜는데요! 떠요! 너무 많았습니다! 이야, 이것 너무 아쉽네요. 정승원. 아, 기회가 한번 왔었는데 지금은 또 서령우 선수가 다리를 갖다 대면서 막았습니다. 수원FC가 일단 확실히 후반전에는 조금 더 위쪽으로 네. 위치를 옮기면서 찬스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지금 앞쪽에서 몸을 던지는 슈팅블럭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임종훈 네. 선수가 몸을 던졌는데 수비 사이로 패스를 넣어봤는데요. 정승원이 차단. 김태한. 아, 패스 넣었습니다. 이청용. 이청용의 침투 패스! 권경원 선수가 꺼냈습니다. 네. 잘 봤어요. 네. 뒤로 배우로 돌아 들어가는 선수를 정확하게 보고 찔렀습니다. 저는 이제 스루볼, 전진볼 같은 경우는 잘리더라도 자꾸 시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안데르손 공지점 부분 이승우가 주고 들어왔는데요. 이승우가 이어받기 전에 고현씨가 잘랐습니다. 하지만 전진 압박 수원FC가 점점 더 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승우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자, 1대1 대결에서 막아냈습니다. 서령우 마틴 아담도 네. 내려와서 권경원을 한번 괴롭혀봤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올려놓고 할 때는 사실 쓰기가 또 어렵습니다. 예. 이용이 멀리서 찔러줍니다. 헤더. 자, 안데르손이에요. 이번엔 정승원 멀리서 때립니다. 그렇죠. 네. 자, 김대한 선수가 앞에 있었는데요. 김대한 선수를 맞고 지금은 나갔습니다. 아, 이거는 워낙 뭐 슈팅이 뒤쪽으로 날라왔기 때문에. 네. 원래서 직접 한번 때려봤습니다만 네. 팀 동료를 맞고 나갔습니다. 자, 압박이 아주 강해지는 그런 상황이 후반전에 예, 마틴 아담 대신에 네. 주민규 두 명의 선수를 집어넣고 있는 수명보 감독입니다. 자, 일단 달라진 형태에 있어서의 좀 압박이 들어올 때의 어떤 고승범 선수 우리가 지금 고드리치라 부르지 않습니까? 고승범 선수의 어떤 탈압박 능력에 대한 걸 미드필더에서 기대하고 있고요. 아담 대신에 주민규 선수를 넣어서 이제는 좀 더 이 주민규 선수는 수비를 끌어당겨놓고 다른 선수들에게 또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좋은 선수입니다. 예. 자기가 직접 박스 안에 슈팅 때리지만은요. 자, 마틴 아담 선수는 그래도 약간 좀 아쉬움을 아는 채 오늘 경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규가 들어왔습니다. 안데르손, 안데르손. 다리를 올려서 이신금 선수가 잘랐습니다. 이번엔 서령우 주민규의 연결
이규성. 이규성이 빠져나왔습니다. 이규성이 공 빼주면서 그 팀의 고승범 마치. 아, 네. 아, 지금은 이규성이 마치 미끄러지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제 허리 쪽에서의 싸움이 더 격렬해질 거예요. 예. 수원도 전반전처럼 내리지 않고 올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미드필더에서의 볼을 잡았을 때 압박이 거세게 들어올 겁니다. 서령호. 김종은. 잭슨. 예, 그 소유권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요. 이승우가 잡지 못합니다. 오늘 이승우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터치라든지 선택이라든지 아쉬움인데요. 호백선. 이규성 전진. 이성혁 중앙 쪽입니다. 더 왔어요. 그러나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네. 네. 네, 옵사이드 맞네요. 유청규 선수가 줬는데 터치가 없었죠. 터치가 주민규가 안 됐네요. 네, 없었네요. 주민규가 안 됐으면 주민규 선수는 지금 봐서는 볼 터치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랬죠. 아, 체크하네요. 결과 골입니다. 골입니다. 로백손의 득점이 인정되면서 점수는 2대0. 자, 정리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청용 선수가 수로볼을 집어넣는데 거기서 주민규 선수가 볼 터치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청용 선수가 패스를 할 때에 루빅손의 위치를 봐야 돼요. 네. 처음에는 다 그냥 옵사이드라고 했던 것은 주민규 선수가 터치됐으면 주민규 선수가 볼이 터치됐을 때 루빅손 위치는 옵사이드요. 여기서 봐야 돼요. 루이치! 아, 인사이드네요. 예, 지금 권경원 선수가 견제를 하면서 툭 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터치가 안 됐거든요. 아, 안 됐네요. 예, 터치가 안 됐어요. 안 됐네요. 아, 이청용의 어시스트입니다. 네, 여기서 터치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빅손의 골이 인정이 됐습니다. 점수 2대0으로 이제 네. 6골 차로 벌어집니다. 묘해지는 시점에서 추가골이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 체육 전사들은 거의 뭐 축제 분위기네요. 이번엔 황성프가 네, 공을 잘 빼줬습니다. 오늘 울산의 수비진은 아직까지는 뭐 큰 미스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김영권 선수를 뺀 그 선택이 네.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김영권 선수가 빠질 것이냐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계속 로테이션을 좀 쓰고 있는 단계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계속 좀 가고 있으니까요. 주민규가 내려와서 네, 등까지 잘 줍니다. 주민규 확실히 등 잘 줘요. 이어받는 고승범 하지만 박철호의 태클. 수원FC에게 좀 더 큰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선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원이 올라오지 않을 수도 없고요. 예. 여러모로 이제 울산도 그렇고 수원FC도 그렇고 오늘 경기를 준비했던 그 컨셉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스코어가 2대0으로 벌어지면서 그 선택에 대한 결과들이 또 다른 흐름으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승을 차지하는 우승에 가까운 팀들의 공통점은 참 연패를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예. 황석호 중간 차단. 이규성에 달라붙습니다. 반대로 손 오른쪽 탑 스페이스 이승우예요. 하지만 공이 뒤로 흘렀습니다. 이승우가 좁은 공간 들어가면서 슈팅. 자, 코너킥입니다. 네, 이동경 선수가 빠집니다. 네. 이동경 자리에 엄원상 선수가 들어가겠습니다.
김민경 감아줍니다. 안쪽인데요. 몸싸움으로 보겠죠. 예, 몬레알 선수가 한번 어필을 해봤습니다만 수원FC는 추가적으로 김주엽 선수를 또 바꿔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김주엽 노백손 들어갑니다만 패스가 약간 앞쪽으로 치우쳤습니다. 자, 이성호예요. 일단 사이 공간에서 받았어요. 패스까지 잘 넣어줬습니다. 이성호의 좋은 패스. 아 이거 진짜 볼터치가 너무 튀었네요. 좋은 패스가 들어갔었는데요. 지금 교체 투입된 김주엽 선수고 아 좋은 패스인데요. 아 이 퍼스트 터치가 네. 예, 너무 멀리 갔습니다. 이교성 높여봤는데요. 조현우 막았어요. 조현우가 이걸 막았어요. 조현우가 이걸 막았습니다. 야 이건 완벽한 1대1이었는데 이재원 선수였어요. 수비에 명백한 실수잖아요. 야 이걸 막아버리네요. 야 이걸 반응을 합니다. 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걸 반응을 했어요. 가운데로 찬 것도 아니에요. 안데르소 고승범의 파울. 발재간을 보여주면서 빈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밟혔네요. 예. 네. 정성원이 올렸습니다. 오! 머리 맞고 흘러갑니다. 지금 두 명 정도의 선수가 있었는데 권경원 이 뜨니까 거의 머리 맞을 줄 알았네. 예. 정승원 선수도 사실 지난 시즌에 크고 작은 부상에 좀 시달리다 보니까 올 시즌은 뭐 지동원 선수도 그렇고 좀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니 안드레스 손 잡고 안드레스 두 번째 황석구가 일단 막았고요. 이번에 리스입니다. 다시 안드레스 안쪽으로 방향 전환 그리고 박철호 날아가서 일단 살렸습니다. 안드레스 더 오히려 주민규에게 공이 굴러왔습니다. 엄원상이 뛰어요. 아, 지금 엄원상 선수. 예. 아. 패스가 바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네. 또 수원FC가 건너받았습니다. 먼쪽에서 크로스! 홍성포가 먼저 처단. 따라가는 조현우. 오늘 울산의 센터백 두 명의 수비가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그런데 고승범이. 고승범이. 좀 멈춰달라고 했는데요. 고승범. 공간이 나와 있어요. 이 패스 들어가고 슈팅. 빗 맞으면서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자 안드레소 이승우에게 이승우가 들어가는데요. 와 이건 또 안 들어갔어요. 아니 이게 지금 조현우인가요? 아니면 수비수 맞은 건가요? 저도 지금 그 판단이 잘 안 돼가지고 네임포를 안 했는데 이야 이거 지금 가운데로 그대로 빠져들어가는 볼이고 이승우 선수가 여기서 과감하게 쳤고요. 막았네요. 조현우 막았어요. 정말 너무 와 조현우 정말 대단하네요. 이야 이승우 뒤로 빼주는 이용 후반전에 이 공격적인 선택을 하면서 수원FC에게도 몇 번의 찬스가 찾아왔는데 울산의 골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철호 발차로가 움직입니다. 발빠른 박철호 살렸습니다. 서령의 수비 나가는데요. 사실 수원이 되는 날에는 박철호 선수 쪽에서 이 오버랩이 상당히 날아가더라고요. 예. 특히 지난 시즌 후반기에 박철호 선수가 보여줬던 폼을 다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태클로 긁어냈습니다. 권경원의 수비. 추가 시간이 적지 않은 이상. 자, 하지만 주민규입니다. 로백스톤이 들어! 노동거. 주민규 슈치가 좋았어요. 엄원상 빼줍니다. 잘 봤어요. 네, 팔출이 잘 됐어요. 그리고 먼저 옆으로.
드리블의 슈팅 시도할 수 있었던 울산. 이재원 올라가면서 이승우에게. 아, 아 이승우 아, 아, 이거는 좀 미스인데요? 아하 미스에요 미스에요. 볼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비가 두 명밖에 없어요. 4대2요 4대2요 그는 두 명 4대2 어머사 자 울산의 찬스. 아! 하지만 김민우 김민우 반대편 아! 이승우 선수에게 볼이 끊어졌을 때 이미 울산과 수원은 4대2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마지막에 주민규 선수가 골을 넣는데요. 자 이렇게 울산이 3경기 무승의 그 목마름을 3대0 3대0이라는 스코어로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주민규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이런 데서 골이 있었지만 K리그 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이 끊어졌죠. 예. 지금 수원FC는 중과부적의 상황이었습니다. 아, 꼭 끌어내긴 했지만은 아 이걸 여기서 또 김민우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반대쪽에 있는 주민규 선수를 너무 잘 봤네요. 팀플레이를 보여줬던 네. 김민우 선수의 좋은 어시스트였고요.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는 K리그 이번 시즌은 공격 포인트가 아예 없었거든요. 예. 네. 추가 시간이 일부 주어집니다. 예. 바로 끝나나요? 네. 자 이렇게 경기 종료! 울산 HD 홈에서 수원FC를 상대로 3대0 완벽한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이제 울산은 앞에 대전과의 원정 경기에서 0대2로 시즌 첫 패배를 당했었는데 역시 연패를 허용하지 않네요. 예. 바로 분위기를 3대0으로 잡으면서 뒤집었고 또 이제 K리그1에서 실점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었는데 오늘 수비 라인의 변화를 과감하게 주면서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냈다는 것도 의미입니다. 아 그리고 그 무실점을 만들어줬던 사나이 조현우 선수의 빛나는 선방들도 있었고 네. 뭐 여러 선수들 여러 포지션에 화려하게 힘입어서 이 좋지 않았던 흐름을 깔끔한 승리로 빠져나오는 울산입니다.